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에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좀 현장도 좀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서민 경제가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체감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좀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는 반성을 좀 합니다. 어떤 반성을 하느냐면 이게 우리는 고도성장 시기를 살아온 기성세대여서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제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들은 이제 저성장 사회에 살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회가 부족해서 경쟁이 격렬하고 또 도전보다는 정말 절망과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 그럼 어려움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따뜻하게 감싸안고 개선은 못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려는 노력이라도 절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사실은 최근에 좀 깊이 좀 반성되고 좀 아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기회 부족에 따른 정말 격렬한 이 경쟁 와중에서 탈락하면 우리는 정말 도태된다. 이런 위기감을 가진 청년 세대들의 그 절실한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우리가 절실했느냐라고 생각하니까 저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을들끼리,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각가지 이름으로 마치 오징어 게임 속한 장면처럼 편을 나눠서 누군가가 정말 제거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뭐 극한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는다. 괴로운 것도 힘든 일인데 외롭다. 나 버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근본적 해결은 서서히 하더라도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또이 현재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또 들어라도 주는 그런 노력을 저부터라도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